대운이라고 하죠. 네네. 사람들이 말하기 되게 큰 운, 좋은 운일 대운이라고 하는데 네네.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대운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대운이 들어오면 진짜 정말 누구 말따나 이런 하나 없어도 문서를 잡을 수가 있고요. 생각지도 않아. 그래서 나중에 갚는 한이 있어도 문서가 들어오고요. 또 인간의 합의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옆에 주위에서 생각지도 않게 많이 들어와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죠. 지금 대운이라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운은 주로 몇 년 주기로 들어오는 건지? 12년 띠에 3년은 대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걸 가지고 성주운이라고 합니다. 성주가 들어오게 되면 큰 운이 들어오는데 생각지도 않게 재물도 들어오고 귀인도 발동이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죠. 이제 그러면은 이 대운이라는 게 왔을 때 대운이 오는 것보다 그 대운이 왔을 때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운이 들어왔는데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은 대운이 들어갈 때 놀아요. 집에서 쉬고 있어요. 그러나 대운이 없으고 힘이 안 좋은 아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활동해서 많이 까먹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대운이 이게 들어왔을 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대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. 네네.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대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대운이 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좀 징조라든지 나타난 현상이 혹시 이런 게 있나요?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정월 달서부터 생각을 할 때 생각지도 않게 자꾸 운이 붙어 있어요. 나 집 살 계획도 없었는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한번 잡아봐라 그래 크게 돈 안 드리고도 문서를 잡아서 그게 붕 뜨는 형국 그런 게 바로 운이라고 봅니다. 그럼 대운이 올 때는 그러면은 귀인도 같이 오는 건가요? 그렇죠. 모든 게 대운이 오게 되면 귀인 발동이나 자식서부터 모든 게 나한테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부축해서 그 운을 발동을 시키는 게 많죠. 근데 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항상 나쁜 일도 같이 오잖아요. 그렇죠. 대운이 올 때도 좀 나쁜 일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? 네, 많죠. 대운이 왔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낸다든가 한 개가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뭐 두 개, 세 개 막 벌렸어. 그럴 때는 탕진하는 수가 많이 있죠. 선생님이 대운이 올 때는 귀인이 꼭 같이 발동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인이 올 때도 악인도 같이 올 것 같아요. 네.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다가오는 사람이 귀인인지 악인인지를 모르잖아요. 네네. 그걸 좀 저희 같은 사람들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좀 사귀어 봐야 돼요. 한 달이든 사귀는데 맨 처음 참 달갑게 잘 하다가 틀개를 내면서 샘을 낸다든가 그래서 폐가 망신시키는 그런 기인도 있습니다. 그걸 잘 느끼셔야 돼요. 지금 대운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오는 건가요? 그렇죠. 전부 다 오고 평생 세 번 대운이 온다 그래요. 세 번? 네. 그러면 그 세 번의 대운이 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가요? 아니면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?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. 37, 47, 57. 뒤가 다 신기하게 7이 들어가네요? 네네. 7자가 7수가 대운입니다. 그러니까 평생 세 번 찬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 나이가 바로 이 나이입니다. 그래서 37은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와서 대운을 받는 거고요. 또 47은 황금 성주라 그래가지고 성주운입니다. 그래서 황금, 돈 버는, 재물을 얻는 황금 성주가 되고요. 운이 되고 대운이. 그 다음에 57, 10년 차로 와요. 57에는 말년 성주.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자식이 잘 안 돼서 그걸 다 자식이 탕진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지키는 성주예요. 내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지키는 그런 대운이라고. 그때 37이나 47이 되신 분들이라든지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그 나이대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은 대운을 더 잡고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우리 무속인 세계에서는 운을 받아주는 운막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운을 받아줘서 그 대운을 남한테나 뺏기지 않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그걸 성주구시라 그래요. 그걸 해 주시면서 굉장히 10년 이상 굉장히 풀려나가는 그런 겁니다.